오케이, 그래서 B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니지. 똑같이 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It's very dark in the ocean sometimes. It's very dark in the ocean sometimes. Fish can't see much. Fish can't see much. But dolphins easily find the fish they hunt. But dolphins easily find the fish they hunt. 오케이, 승빈이만. Okay. But dolphins easily find the fish they hunt. How? How? They produce sound waves. They produce sound waves. 오케이, the sound waves hit things. The sound waves hit things. And then come back. And then come back. If the sound waves come back quickly, If the sound waves come back quickly, dolphins know dolphins know some food is near. the Dolphins also share information Dolphins also share information with their friends by using these sound waves. 'By using these sound waves. 오케이, 그래서 지인아, 이에 대한 얘기. In 아 가짜 주어 가짜 주어 세 번째 가짜 그러면 진짜 주어가 있겠다. 진짜 주어 어딨죠? In the ocean. In the ocean이 진짜 주어다. 가짜 주어 아니죠? 그쵸? 헤이, 가짜 주어 이시 아니죠? 승빈, 이에 대한 얘기. 비인칭 주어죠, 비인칭 주어. 이것은 그럼 비인칭 주어에 대해서 좀더 얘기해 주세요. 비인칭 주어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뜻이 없다. 그럼 가주어는 뜻이 없죠. 둘이 공통점이 둘다 뜻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라고 하지 않는다. 그것이라고 하셨나? 1번이 그것이죠. 이걸 보고 뭐라고 했더라? 인칭 대명사 it은 그것이라고 해석한다고 했죠. 하지만 얘는 비인칭 주어이기 때문에 진짜 주어 없습니다. 그냥 몇 가지 끊어있게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It's very dark. 어떻다? 매우 어둡다.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often? Sometimes 뜻이 뭐야? 때때로 가끔씩. How often의 뜻은? 얼마나 자주? 얼마나 자주? 가끔씩. 여기가 매우 어두워요. 어디가요? In the ocean이요. 얼마나 자주요? 가끔씩요. 바닷속은 가끔씩 엄청 어둡다고 얘기하는 거죠. 특히 뭐, 흐린 날, 땅 위보다 더 어둡겠죠? 그리고 비 오고 이런 날들. 바닷속은 훨씬 더 어두울 거예요. It's very dark in the ocean sometimes.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머치에 대한 얘기. 제가? 아니, 지인이. 그래서 어떤 씨인지 어찌 씨인지 물어봤죠. 어떤 씨예요, 어찌 씨예요? 어찌시다. 그러면 머치가 어찌시일 때 부사일 때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많은 어떤 많은 4시 25분. 오케이, 어찌시라며. 자, 승빈이가 알고 있는 머치에 대한 얘기. 그렇지. 오케이, 어떤 많은 이게 어떤 시로서의 뜻이죠. 그 다음에 어찌 매우 많이 얘는 뭐 어찌 시로서의 뜻이죠. 그럼 여기서는 fish can't see much니까 네?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보여드리고 사인 받았으면 다시 보내 주는 거예요. 네? 네, 상관없어도 돼요. 그럼 fish can't see much의 뜻이 뭐겠어요? 물고기들은 많이 볼 수가 없다. 있습니까? 많은 볼 수가 없다야 많이 볼 수가 없단 말이야.
됐습니까? 제대로 볼 수 없다는 뜻이겠죠, 이게. 우리말스럽게 하면. 오케이. 그렇다면, 얘가, 많은 이란 뜻으로 쓰이지 않았지만, 많은 이란 뜻으로 쓰였을 때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였어요? A lot of 였죠, a lot of. 많이란 뜻일 때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예요? A lot 이었죠, a lot. Fish can't see a lot. 그러니까 얘 much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다? A lot이다. 어찌 볼 수 없다니까, 어찌 많이 볼 수 없다니까, 많은 볼 수 없다. 이런 거 아니고요. 이런 거 아니고요. Fish can't see a lot. 됐습니까? 제대로 볼 수가 없다.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승빈. 왜 easily 해야 되고, 왜 easy는 왜 안 돼? 이지는 뭐? 쉽. 이지는 제가 쓴 게 지금 웃겨가지고 자기가 쓴 게 진짜 이거 뭐라고 할까? 네. 그래서 이지는 부터 계속 이어갈까? 이지는 이지는 쉽다라는 뜻이다. 쉽다라는 뜻이고 또 이진리는 쉬우.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건 쉬운을 써야 돼? But dolphins easily find the fish they hunt. 일단 여기까지. 그러면 더 뭐 끊을게 하면 이렇게 끊길 테니까. But the dolphins easily find가 뭐 뜻인데? 그러나 돌고래들은 쉽게 찾을 수가 없다. 쉽게 찾을 수가 없다. 그러나 돌고래 당연히 못해. But the dolphins 쉽게 찾는다죠. 그래서 오케이. 뭐 지인이가 좀 얘기해 주세요. 왜 easy 하면 안 되고 easy 해야 되는지. 오케이. easy의 뜻부터 지금 성빈이가 잘 완전 말 뭐 이상하게 얘기했죠. easy의 뜻이 뭐예요? 쉽다예요. 쉬운이죠. 쉬운. easy는 쉬운이고 easy가 뭐야? 쉽게죠. easy는 무슨 품사예요? 무슨 시예요? 당연히 어떤 시죠? 어떤 문제? 쉬운 문제. 그럼 어떤 시에 뭐 붙이면? ly 붙이면 뭐 된다 했어요? 어찌 시 된다 그랬고. 그러면 but dolphins easily find 했듯이 그러나 돌고래들이 쉬운 찾는다야 쉽게 찾는다야? 쉽게 찾는다죠. easily가 하는 일이 뭐예요? 쉽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 문장에서. 오케이. find를 꾸며주고 있죠. 찾다를 꾸며주고 있죠. 쉽게 돌고래야, 쉽게 그러나야, 쉽게 찾는다야. 그러면 find는 무슨 시야? 그러면 어떤 시는 뭐를 꾸며주고? 명사를 꾸며주고. 어찌 시는 뭐 빼고 다 꾸며줘? 명사 빼고 다 꾸며주고 동사 꾸며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easy를 쓰면 그러니까 안 된다고. 쉬운 찾는다가 아니고 쉽게 찾는다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승빈. How 뒤에? How 뒤에? 힌트는 줬는데 How can? 모르겠다. 뭐 하나도 제대로 대답한 거 하나도 없어 승빈이. 그렇죠. How can they find the fish they hunt? 가 생각했죠. How can they find? 됐습니까? How가 무슨 뜻으로 쓰였겠어요? 어떻게죠? 어떻게. 그럼 어떻게, 누가 뭐 하니? 그들이 찾을 수 있니? 이 말이니까. How can they find? How can they find? 그래서 지금 방금 틀린 거 고쳐서 낸 사람들 있는데 고칠 기회를 줬는데 또 틀리면 어떻게 돼? 맛있는 거 먹게 돼줘. 선생님의 선물 주죠? 네. 딱 뱀이라고. 딱 뱀. 알겠습니까?
How can they find? 그들이 어떻게 찾을까? Them? 네. 그 다음에 승빈, day에 대한 얘기. 네? day에 대한 얘기. dolphins. 그 다음에 진, produce. 생산하다. 그래서 M으로 시작한 같은 말. 그렇죠. make죠. They produce sound waves 해도 되고 they make sound waves 해도 되죠. 민주 이제 가져가. 너무 많이 쌓였어. 어? 엄마한테 꼭 보여드리고 사인 받아와 너. 안 돼. 그거 주머니에 넣어. 그만. 어? 한두 번 이렇게 두 번 연속은 안 돼. 안녕하세요. Okay, they make sound waves. 그 다음 계속해서 승빈, 웨이브에 새가 있든 뭐가 있던가요? 파도, 물결. 파도, 또 뭐? 물결, 또. 뭐? 여군. 어, 파도, 물, 파도나 물결이나 똑같은 뜻 아니에요, 근데? 아, 그래요? 파도나 물결이나. 바다에 물결이 일어나는데 파도. 또 무슨 뜻이 있던가요? 파도, 여군, 또. 기억이 안 나죠? 파장이란 뜻이죠, 파장. 어떤 진동, 파동. 그 다음에 손을 흔들다라는 하다시로도 쓰이죠. wave goodbye 하면 작별 인사할 때 손 흔드는 걸 wave goodbye.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하다. wave goodbye. 여기서는 무슨 뜻으로 쓰였어요? 파동이라는 뜻으로 쓰였죠. 소리파, 소리파. sound wave, 소리파. 됐습니까? 소리파가 소리지 뭐겠어요. They produce sound waves. 여기서는 파장, 파동이란 뜻으로 쓰였다. 소리파, sound waves. 오케이, 그 다음에 The sound waves hit things and then come back. 그래서 진, 댄의 세 가지 뜻 뭐뭐가 있는데 그때 그런 다음 오케이, 그런 다음이나 그 후에나 똑같은 뜻인 것 같고요. 하나가 비네? 때는 그때, 그런 다음, 그 후에, 그 다음? 뭐가 있죠? 만약. 그쵸, 만약 그렇다면. 오케이, 그래서 영어로 하면 at that time이라 했죠, 이거. at that time. 그때, at that time이란 뜻이 then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fter that이란 뜻도 있다 했고, 그런 다음, after that, 그 다음에 if so 하고 같은 뜻이고, 하나 있어요. if so, 만약 그렇다면, at that time, 그 순간에, 그때, after that, 그런 다음.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서는 무슨 뜻으로 쓰였지, 지인? 그렇죠. 그런 다음이죠. The sound waves 가 hit things and then 그리고 그런 다음 뭐한다? come back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소리파가 뭔가에 부딪혀서 그런 다음에 되돌아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승빈아 quickly 해야 되고 왜 quick은 왜 안 돼? quickly는 빨리라는 뜻이죠. 빨리라는 뜻이라서 무슨 뜻이고? 어찌시고 퀵클리는 빨리 어찌시고 퀵은 빠르게 빠르게 어떤시 어떤시다 빠르게가 어떤시야 아 아니 빠 아니. 빠르게랑 어울리는 말은 빠르게 달린다라는 하다시랑 어울릴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빠르게는 빨리하고 똑같은 뜻 아니야 빠르게나 빨리나 그 똑같은 거 아니에요 빨리 달린다나 빠르게 달린다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빠르게가 아니고 퀵은 빠른이죠 빠른 네. 퀵 서비스 어떤 서비스 빠른 서비스 뭐 제대로 조사한 게 없나 황승빈 어? 퀵클리는 빠르게 어찌 빠르게 빨리 퀵은 어떤 빠른 왜 계속해서 승빈 왜 퀵은 안 되고 왜 퀵클리야 왜 퀵클리가 퀵클리 해야 되고 왜 퀵은 안 되냐니까. 알았어. 예. 퀵클리가 컴백을 If the sound waves come back quickly가 뭔 뜻이에요? If the sound waves come back quickly. 만약에 그럼 바로 빠르게 돌아온다면.
그렇죠. 만약 소리파가 사운드 웨이브스가 퀵클리하게 컴백한다면, 그러니까 퀵클리가 하는 일이 방금 승빈이가 얘기했듯이 뭐 한다? 그렇죠. 컴백. 컴백 무슨 뜻이고, 되돌아온다고 무슨 시야? 하다시죠. 어떤 한다야? 어찌 한다야? 그러니까 어찌 시 써야 된다고요. 퀵. 어떤 시죠? 그렇죠. 어떤 시에 뭐 붙이면? ly 붙이면 어찌시 되는 경우가 99.9%다. 됐습니까? 내가 100%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됐습니까? 안 그런 애도, 예, 안녕히 가세요. 안 그런 애도 있단 말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진. Dolphins now. Some food is near. 그래서 여기는 뭐? 모르겠다. 오케이. 딱밤 콜? 이따 수업 마칠 때? 되게 좋아하네. 우리 지인이 딱밤 때려준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승빈? That. 뭐 하는 대시죠? 그래서 겉 만드는 that 뒤에는 뭐가 온다 그랬죠? 완벽한 문장. 그렇죠. Some food is near가 완벽한 문장인 모양이죠. 그럼 무슨 뜻이길래 완벽한 문장에 some food is near가 뭔 뜻이에요? 어떤 음식이 가까이에 있다. 그렇죠. 어떤 음식이 가까이 있다인데 대 붙었으니까 어떤 음식이 같이 가까이 있다라 누가? 것을 누가 뭐 한다? 돌핀스가 노 한다. 돌고래들이 알게 된다. 됐습니까? 겉 만드는 대 생겼죠. 오케이. 그러면 지인이 보너스. 썸 뒤에는 썸 북이야, 썸 북스야, 썸 머니야. 썸. 북. 썸 북도. 끝. 전 북만 됩니까? 네. 오케이, 딱만 맞으면 되겠죠. 어, 승빈? 썸 북이랑 썸 머니. 그렇죠. 너는 세게 맞고 너는 살살 맞으면 되겠네. 아, 썸북스. 썸 북스랑 썸 머니라고 했잖아요. 어, 썸하고 애니. 뒤에는 셀 수 있고 복수. 셀 수 없는 것도 올 수 있다. 썸 북스, 썸 머니. 오케이, 그러면 지인이 딱만 맞을 수 있는 찬스. Every 뒤에는 every book이야, every books야, every money야. Every books. Every books. 맞아? 네. 둘 다 맞으면 되겠네, 아니, 나한테. 아니, 눈치 보고 온 거야, 그럼 뭐. 어, 그거 아니야. 그럼 뭐, 뭔데, every books 아니야. 그, 근데. Book이랑 money야. Every book이랑 every money. 저 여전히 맞으면 되겠네. Every book! 아, every book. 어, every 뒤에는 셀 수 있고 단수라야 했잖아. 어? Every money가 어딨나? 어? 아, 이거 언제쯤 끝내야 될까, 이거? 수량 표현. 한국 사람들이 영어랑 차이를 공부하기가 어려워서 학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문제. 수량 표현. 그러면 many book이야, many books야, many money야. Many book. Many book 이것도 맞아? Many books. Many books. 둘이 갈렸네. 승빈아 누가 딱밤 맞을 것 같아? 얘가 맞을 것 같아. Many 뜻이 뭔데? 어, 많은 아니야? 많은? 어? 네. 그럼 많다 그러면 개수, 매니 뒤에는 개수를 얘기하는 거고, 많다 그랬으니까 한 권이 오겠어? 여러 권이 오겠어? 어? 와, 환장하겠네 진짜. 와. 아, 표를 아예 하나 만들어 줄게 내가. 그래갖고 다음번에 틀리면 진짜 정신이 번쩍 들게 내가 만들어 줄게. 어. 자, 썸과 애니 둘 다 이렇다 했으니까 이건 썸 대신에 애니를 써도 똑같단 말이야. 썸 북스 그리고 안녕하세요 썸 머니 둘 다. 그 다음에 매니는 옆에 뭐라고 쓰겠어요? Many books가 가겠죠. 그 다음에 much는 much money. much money고. 그 다음에
A lot of 는 a lot of 는 lots of 하고 똑같으니까 같이 쓰고요. 여기는 뭐라고 쓰겠어요? A lot of books. 어라더브는 개수가 많다는 표현도 되고 양이 많다는 표현 된다 했죠. 그 다음에 every하고 each는 똑같은 뜻이니까 모든 각각의 그게 뭐였어? every book 그 다음에 one of the 뒤에는 one of the books 뭐뭐 들 중 하나란 뜻이니까 저 관광 나오셨습니까? 네. 어? 관광하러 오셨어요? 네. 대한민국 영어학원에서 어떻게 영어를 가르치나 남의 거 공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설마 알겠지? 어 북이죠 당연히 뭐. 이것도 수량표예요 설마 이건 알겠지? 투 아유 똑똑하다 그 다음에 아 이거 한번 안녕하세요 노 북스 노 머니 됐습니까? 그 다음에 All books, all money. 그 다음에 제목을 달아줘야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이거 학습 방법은 제가 이걸 프린트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반으로 접어서 딱 반으로 접기 딱 좋잖아 그치? 그럼 some any 보면 some money some books 할 수 있도록 다음번엔 many books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오케이 칸이 너무 좁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 여기 없네? 아 여기 있구나 오케이. 가운데 있는 게 나을래나? 가운데 있게 하지 뭐 그래서 지민이는 언니가 오니까 언니 편을 주면 되겠구나 언제까지 하나요? 다음 시간까지 이거 뭐 많다고 그치? 그치 승빈아 다음 시간까지 턱 하면 되잖아 그치? 내일이요? 네 왜 이렇게 놀래? 됐습니까? 그건 아니야. 몰라밀 거야. 한 세 번만 나누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알걸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Dolphins also share information with their friends by using these sound waves.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 승민이 차례네. Using은 둘 중 뭐야? 그렇죠. By doing 뭐뭐하 세 의하여 뭐뭐함으로써라고 사용함으로써 그 다음에 지인아 왜 this 안되고 왜 these야 와우 이제 안해 그쵸 여기에 무슨 형태로 돼있어 this 뒤에는 this book이야 this books야 this money야 디스 북스겠어 방금 디즈 때 디즈라고 들었어요 아 미안 디스 북 또는 디스 머니 이것도 해야 되네 아 네 어 그러지 뭐 디스하고 데트하고 똑같으니까 예 디스 북 앤드 디스 머니 그 다음에 these하고 these하고 그럼 또 does 그러면 이거 뭐야 these books 만 되고요
어? 도즈요, 자 도즈. 이거 얘기한 거 안 했어? 네. 그럼요. 아니에요. 오케이. 다시 뽑지 뭐. 하나하나 다 가르치는데. 그렇죠? 뭐, 여러분 하나하나 다 가르치는데. 그렇죠? 아장, 똑같은 걸 근데 내가 몇 번까지 가르쳐준다 그랬더라? 7번까지. 7번까지 가르쳐준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설명할 부분이 하나 남아있죠? The fish they hunt에 대한 얘기. Hey, but dolphins easily find the fish they hunt. The fish they, but, 여러분도 충분히, but dolphins easily find. 그러나 돌고래들이 어찌 찾는다? 쉽게 찾는다. 무엇을 the fish they hunt? 이 the fish they hunt가 뭔 뜻일까? 물고기를 그들의 사냥. 물고기를 그들의 사냥. 또 이게 그들의였나요? 그러면은 보트가 뭔 뜻인지 알죠? 그렇죠. 사, 바이의 과거형이죠. 찾다. The book I bought is good. 이거 뭔 소리일까? 그 책을 사는 것은 좋다. 아, 좋다. 좋다? 좋았다. 그러면 이건 뭔 뜻일까? 그 부분은 좋다. 이건 뭔 뜻일까요? 그 부분을 사서 그 부분을 산 나는 좋다. 아, 내가 좋다. 네. 이 문장의 뜻이 내가 샀던 그 책은 좋다란 뜻이야. 내가 샀던 그 책은 좋다. The book I bought is good. 그러니까 내가 샀던 그 책은 좋다. 좀 이따가 그럼 이거 좀 이따 끊어있게 어떻게 할지 눈에 보이죠? 내가 샀던 그 책은 좋다란 뜻이야 이게. 그러면 이건 뭐야? 그래서 난 그 피자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럼 I like the pizza mom made. 이게 뭐? 엄마가 만든 피자를 좋아한다. 그래서 난 엄마가 만들어주신 피자가 좋다. 됐습니까? 이거 끊어있기 어떻게 할지 좀 이따 얘기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그럼 the flowers are beautiful. 그 꽃들이 아름답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뭘 넣을 것 같죠? The flowers you gave to me are beautiful. 이건 뭔 소리일까? 너가 준 꽃은 아름답다. 네가 나한테 줬던 그 꽃들이 아름답다는 뜻이겠죠? 네. 그쵸? 그러면 The book I bought is good은 끊어읽기가 어떻게 돼요? The book I bought is good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쵸? 이게 내가 샀었단데 내가 샀었던 그 책 여기 뭐가 생략됐는지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그리고 또 I가 like 한다. 무엇을 더 피자를 피자는 피자인데 누가 뭐 했던 마미 메이드 하셨던 여기 뭐가 생략됐고요. The flowers는 flowers인데 누가 뭐 했던 flowers 네가 나한테 줬던 그 꽃들이 안만 길어봤자 they 네가 아름답다는 얘기야 내가 아름답다는 얘기야 꽃들이 아름답다는 얘기야. 오케이 지금 이렇게 했는 것들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한 거 이거 무슨 시야? 그렇죠. 어떤 시가 어떻게 돼서 영어에서는 어떤 시가 길어지면 어디로 간다? 뒤로 간다. 그래서 이것의 The book I bought is good도 우리말로 해석하면 내가 샀던 그 책 내가 샀던 그 책 안만 길어봤자 is죠. 그러니까 is good이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 이건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나는 엄마가 만든 그 피자를 뭐한다? 좋아한다. 그러니까 그 피자를 말하기 전에 엄마가 만들었단 말을 먼저 하는데 얘가 무슨 시가 어떻게 해서 어떤 시가 기다려서 뒤로 갔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 뭐가 생략됐느냐 전부 다
대시 생겼어. The book that I bought is good. I like the picture that mom made. The flowers that you gave to me are beautiful.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대시 몇 번째 대시를 배우게 되었냐면 네 번째 대시를 배우게 되는 거죠. 지금부터 무슨 시 시작하겠어요? 어떤 시 시작하겠어요? 대. 쓴 뭐 만드는 대처럼 겁 만드는 대처럼 아까 전에 뭐가 생략됐니? Dolphins know some food is near 할 때 대시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생략할 수 있듯이 어떤 시 시작하겠다는 대도 생략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 관계대명사라는 이름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면 Dolphins easily find the fish they hunt는 무슨 뜻이겠어요? 누가 뭐한다? 돌고래들이 쉽게 찾는다. 무엇을? 물고기는 물고기인데 어떤 물고기? 그렇죠. 그들이 사냥하는 물고기. 그러니까 그들이 이게 그들의 사냥이 아니잖아요. Their hunt가 hunt가 물론 사냥이라는 이름씨의 뜻도 있지만 사냥하다라는 뜻도 있고 여기서는 사냥하다로 쓰였는데 여기 뭐가 생겼대서? 대시 생략돼서 the fish that they hunt. They가 hunt하는 the fish를 쉽게 찾는다. 또 낮도부터 선생님 깜빡하고 안 좋은가. 선생님 머리가 안 좋기로 유명하죠. 깜빡깜빡. 익혀주시. 너 안 좋은데? 난 시험을 칠 거니까. 됐습니까? 그러면은 얘를 바로 뭐 클래스 카드로 만들어 버리지 뭐. 그렇죠? 됐습니까? 만들기 단어 세트. 가져오기 뿅 뿅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네. 됐습니까? 바로 해볼까 우리? 재밌겠다 그치? 왜요 왜요 왜요? 재밌지가 않죠 그쵸? 원래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가보자 은빈아. Some books, some money. Any books, any money. 네. 그 다음에 one of the books. One of the books. 그 다음에 this book, this money. That book, that money. Many money. Wow. Many books죠. 뭐 개수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다음. Every book. 셀 수 있고 단수 모든 책. Okay. Much books. Much money. 양이 많다니까요. Much는 양이 많으니야. 그 다음 No books, no money 됐습니까? No books, no money 썸하고 비슷하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Two books 그 다음에 A book 그 다음에 A lot of books 끝. A lot of money. 눈치를 너무 보면서 공부하는 것 같아. 네가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갖고 선생님 보고 표정 보고 맞는 것 같으면 넘어가고 그래갖고 실력이 늘겠어요? 아니요. 네. A lot of lots of. 됐습니까? 그 다음에 All books 끝. Money. All books are money.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these dolls 끝. 네. 오. 오케이 okay, 12개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얼른 익히시고요. 오케이 okay, 그래서 끝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it's very dark in the ocean sometimes. 뭐 아까 다 봤죠. 누가 이시 뭐한다? It's very dark 한다. Where? In the ocean. 얼마나 자주? Sometimes. 가끔씩 바닷속은 매우 깜깜합니다. 어둡습니다. 누가 뭐한다? Fish가 can't see 한다. 어떻게? Much. Much가 see를 꾸며줘야 되니까 예 하다시죠. 그러니까 어찌 보지 못한다? 많이 보지 못한다. 어찌시기 때문에 a lot of가 아니고 a lot이고요. 얘는. 그러나 누가 뭐한다? Dolphins가 easily find 한다. 무엇을? The fish they hunt. 그들이 사냥하는 물고기를 쉽게 찾습니다. 깜깜한데 아 보이지도 않는데 막 찾아. How can they find the fish they hunt? 도대체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걸까? 찾을 수 있는 걸까? 오케이. 그래서 지가 묻고 지가 답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 뭐한다? They가 produce, make 한다. 돌핀들이 만들어내는데 뭘 만들어내요? Sound waves. What에 대한 대답이죠. 음파를 만들어냅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뭐 어릴 때 부모님들이 막 그 뭐 수족관 뭐 이런 데 데려가고 뭐 돌고래쇼 이런 거 뭐 구경시켜주고 안 그러셨나요? 그렇죠? 돌고래들이 뭐 어떤 소리 내던가요? 어 진이 왔어? 말입니까? 어떤 소리 내던가요? 기억이 나십니까? 가물가물한가요 이제? 킥킥킥 뭐 이런 소리 막 이상한 소리 안 내던가요? 저 그게 그 소리예요. 맞습니까? 그게 사운드 웨이브스죠. 오케이. 그 다음 보자. 누가 뭐한다? The sound waves가 뭐한다? Hit 한다. What things? 물건들에 부딪히고. And then 그리고 그런 다음 뭐한다? Come back 한다. 그런 다음 되돌아온다. 오케이. And로 두 문자 여기에 뭐가 생겼댔습니까? And then 다음에는 The sound waves가 생겼댔고 The sound waves는 안 만끼려봤자 데이니까 하다시에 S 안 붙었고 그 뒤에 오는 하다시에도 S가 안 붙었죠. They hit and they come back이잖아요. 근데 그 밑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 여기는 아니구나. 여기는 계속해서 데이가 주어네요. 그 다음 문장 접속사 if 떴습니다. 만약에 if가 없었다면 the sound waves가 뭐한다? come back한다. 어찌 컴백한다? quickly, 빠르게, 그렇죠. 음파가 빠르게 되돌아온다는데 if가 붙었으니까 다짜 떨어지고 만약 빠르게 되돌아온다면 온다라면 누가 뭐한다? Dolphins가 알게 된다. That 이하라는 것을 뭐 무엇을 어떤 음식이 가까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답니다. 박쥐하고 똑같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한다? Dolphins들이 또한 뭐한대요? share 한답니다. 무엇을? information을 누구랑 같이? With their friends. 어떻게? By using these sound waves. 이 음파를 사용함으로써. 됐습니까? 오케이. 문제까지 볼까요? By using sound waves, dolphins find food. And hunt with their friends가 아니고 communicate with their friends죠. communicate 뜻이 뭐예요? 니들이 찾아봤어야지 문제 푼 놈들이 그게 뭐예요 이러면서 어떡합니까? 의사소통하는 게 뭐를 교환하는 거야? 정보를 교환하는 거죠. 이게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 communicate 대신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share information. 됐습니까? with은 여기 있고요. and communicate with their friends. 친구들과 의사소통한다. 정보 교환을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책도 이제 거의가 아니고 끝났고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Hello.